그런가면 미국 찍고 어디 가볼까요? 안진용 기자님. 네, 이번엔 페루입니다. 현지 시간으로 지난 13일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선 발음 좋으신데 밸런타인데이네. 네, 이 귀염으로 무장한 이것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어허. 과연 누구일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. 네네. 페루 수도 리마얀 거리입니다. 갈색 곰돌이가 한 여성의 집 앞에서 하트 모양의 풍선과 초콜릿을 들고 프로포즈라도 하는 듯 한쪽 무릎을 꿇고 있죠. 오, 달달한데요? 네, 곰돌이의 귀여운 고백을 본 여성. 저렇게 보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고 아하. 곰돌이에게 다가갑니다. 아하. 이 곰돌이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? 딱 봐도 이건 뭐 시장 가면 다 아시잖아. 아, 야생곰은 아니잖아요. 대체 누굴까? 야생곰은 아니고. 너무 귀여운 곰돌이잖아요. 네. 저렇게 사랑 고백하면 누구든 넘어갈 것 같은데 어떤 곰돌이였는지 영상 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. 아, 네. 네, 집에서 나온 여성 곰돌이에게 다가갔는데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죠? 프로포즈를 하던 곰이 순식간에 이 여성을 제압하고 있습니다. 야생 곰도 아니고요. 수갑까지 채우더니 여성을 연행해 갑니다. 이 곰돌이 바로 곰인형의 탈을 쓴 경찰이었습니다. 뭐라고요? 여성은요, 또 마약 판매 혐의 용의자였습니다. 대박 사건. 경찰이 곰인형 탈을 쓰고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. 백성문 변호사님. 그러니까 저기가 페루인데요. 페루가 네. 세계 최대 코카인 생산지입니다. 그러니까 마약 범죄자들의 어찌 보면 마음을 놓게 하려고 저렇게 곰의 탈을 쓰고 가기도 하고요. 아~ 또 어떤 크리스마스 때는 또 산타 복장을 하고 저렇게 마약 범죄자들을 소탕을 합니다. 조금 전에 저 잡힌 여성 집안 수색을 하니까 매트리스 또 그다음에 배수 근처에서 마약 더미까지 많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. 그러니까 페루 경찰들도 정말 마약범 소탕하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. 그러네요. 전 세계에서요 마약은 정말 뿌리 뽑아야겠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.